날씨가 정말로 좋습니다.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이 루프탑 나와가지고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부산에서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죠. 그죠? 그러고 저 얼마 전에 하랑비설도 끝이 났고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사람들이 그림을 왜 살까요? 아니, 그냥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예술의 기능이 뭘까?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뭐 예술의 기능에 대해서 어제 워낙 책에 나온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뭐 애들이 말 배우기 전에 뭐 자기 표현한 언어라든가 독창적인 상상력을 키워준다거나 이런저런 말 다 차치하자고요. 뭐 미술 말고도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놀이도 있고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다 하게 되면 뭐 이 미술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이요? 창의를 길러준다고요? 정서를 순화시켜준다고요? 뭐 저는요 솔직히 이런저런 말 좋은 말도 다 인정하지만 인정한다는 그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다양한 사회활동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시작해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그 미술품을 왜 사죠? 지금 뭐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좋은 뭐 300, 500만원짜리 시장은 좀 죽어나갔고 지금 30만원, 70만원, 50만원짜리 그림 잘 팔린다고 하는데 근데 왜 사죠? 인간 사회에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맞죠? 필요 없다면 사라졌겠죠. 사회에서 도태되고 뭐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림? 아 그거 장식하려고 사. 그럴까요? 장식이란 말이 뭘까요? 네, 워낙 자주 쓰니까 생각이 없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미술품을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장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83회차. 와 많이 왔습니다. 박정수입니다. 봄나라 함께하고 계신 전국의 만평이님과 세계 해외 동포 만평인들 땅 만평선할까지 미술만평은 쭉 계속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드리죠. 땅 만평 살 때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은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됩니다. 부탁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장식이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꾸미는 일입니다. 구글 사진을 찾아보면요. 장식에 찾아보게 되면 뭐 치장한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치장은 꾸미는 일입니다. 뭐 사람이 어느 날 외출할 때 잘 치장하고 나갈 일이 생깁니다. 나갑니다. 왜 치장을 하죠? 여기도 자기 만족적인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것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기 위해서 치장합니다.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기 만족적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장식이라는 말에 대한 한자 뜻풀이 혹시 아세요? 사진 찾아보세요. 장식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장면이나 부분 그렇고 그런 상황을 인상 깊고 의유 있게 만드는 일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식은 예쁜 치장보다 기억과 기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나 어느 장소, 어느 곳, 어느 사회에 자신을 기록하거나 기억되기 위한 사회활동이라는 겁니다. 장식이라는 말 쉽게 볼 말 아닙니다. 집에 장식해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잖아요. 꽃을 장식해서 누군가 봐줘야 되잖아요. 꽃으로 집이나 어떤 장소를 장식한다고 했을 때 왜 하죠? 그것도 다시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왜 그걸 하죠? 이 또한 처음에 치장하듯이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느 곳에 아니면 어느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밑바닥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막연히 예쁘게 보이거나 치장하거나 우리 그냥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냥 꾸미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꽃으로 장식한다고 했을 때는요 목적이 있거든요. 꽃말이라든가 꽃의 색깔이라든가 뭐 꽃잎으로 할지 꽃대를 살릴지 잎은 몇 개나 할지. 그냥 장식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누군가에게 인상 깊게
인상 깊게 아니면 어떤 의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말입니다. 미술품 생각해 보세요. 생활 사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미술품. 그냥 뭐 사기는 삽니다. 팔기도 합니다. 근데 구매자들 많은 분들이요. 이건 뭐 경험치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합니다.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짜리는 생활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기 좋은 거 삽니다. 뭐 사주기도 합니다. 예쁘다고 사지요. 식당 옆이나 안방, 소파 뒤를 장식할 요량으로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사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약간의 문제점, 의의를 이의 다른 말을 제공해 보고자 합니다. 이의를 제안합니다. 장식을 하면서 왜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림을 사죠? 안 보니까, 그죠? 내만 보니까. 작은 금 같은 경우에는요, 뭐 화장실이든 안방이든 식당 옆이든 내가 보니까 당연히 내 마음에 들면 돼요. 근데 이게 그림이 커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싸다는 것 말고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띕니다. 남들 눈에 봅니다. 방문자가 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수준을 이야기하겠죠. 뭐 좀 상화라고 하죠. 뭐 상업화. 그걸 좀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태원 등지에서 파는 그림들, 고추말리 하면 이런 것들, 뭐 소위 말하는 이발소 그림들, 여기 안 걸잖아요. 수준차 느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작은 그림은 그런데 큰 그림 왜 걸지 않죠? 이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장식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장식해야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약간 말을 돌려서 생각해봅니다. 어릴 때 하루는 겁나 길었습니다. 하루 정말 길었잖아요. 다방구하고 구슬치기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하루가 다 안 갑니다. 밥 먹으러 부를 때까지 잘 안 갑니다. 근데 말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루가 조금씩 짧아지더니 요즘은 지난 일주일 하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각이 여삼초라는 말이 그 말을 생각난 지 언제인가 까마득합니다. 무슨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도는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벌써 지금 해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빨리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것 말고 참 여행 다니시는 분 느끼시죠? 많이 하시잖아요. 여행을 떠나면 말입니다. 낯선 여행지를 가면 하루나 이틀이 겁나 깁니다. 그러다가 4박 5일이든 7박 8일이든 집에 가야 할 마지막 날이 되면 길었던 여행 기간이 무척 짧게 느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틀 전에 점심 뭘 드셨나요? 일주일 전에 이 시간 뭘 하고 계셨나요? 특별한 누군가의 시간이 아니라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는 늘 반복되는 일상의 것은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여행지에서의 일들은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하루가 긴 이유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요? 배울 게 많잖아요. 매일매일 사건이고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 다른 친구와 행동을 배워나가니까 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갑자기 장식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니까 좀 그렇죠.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미술품을 사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장식이라는 말을 첫 번째 이유, 장식을 위해 산다 그러면 장식을 사는데 장식이라는 말을 곱씹어보자고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어떤 그림을 샀는데 볼 때마다 매일 낯설게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그림을 샀는데 정말 지저분하고 괴기스럽고 막 이상한 그림 안 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뭐 있어 보이는 잘 모르는 좀 불편한 그림들 그건 간혹 뭐 살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매일 볼 때의 기분 어떨까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격이 지랄 같아서 매일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는 이런 거 말고 볼 때마다 재미있고 신선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재밌어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들에게 관심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요, 불편을 즐긴다, 불편함을 이해한다. 이것이 곧
자기 자랑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며칠 전이었나 봐요.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거 참 재밌게 봤는데요. 재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지나가더라고요. 앞뒤 이 내용은 잘 모르고요. 대사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예술이 나쁜 건 아니야? 대중적인 소통보다 예술가가 더 고귀하다고 믿는 예술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약간의 좀 찡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 대사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 누가 쓰셨는지 예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술가 스스로가 대중보다 더 고귀한 입장에 서 있다고 믿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전 대중과의 관계에서 그림을 팔 때 있어서 예술가의 고귀함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미술품을 사는 이유 두 번째가 다름의 영역 안에서의 자기 자랑입니다. 오늘 좀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미술품을 사는 이유 첫 번째 장식해도 괜찮다 이 말씀 드려봅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